두 번째 Q&A,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4시간부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제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어떤 불신임의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네,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이런 기사를 봤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징계 권한은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가감할 수 없고 단순히 결정을 집행하는 것만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청와대의 말이 빈말이었다 이런 게 입증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보면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제거했지만 법적 소송은 계속 이어가겠다. 문 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이 모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일단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당하게 지금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멈추게 되면 그 얘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소송을 안 하거나 아니면 법적 어떤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가만히 있게 되면 네. 그럼 징계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건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징계 내용도 본인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이라는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긴 하지만 네. 2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돼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징계 자체에서 계속 일관되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법적 소송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어제 징계안을 제가 했을 때 윤 총장의 모습이 더 팩트 보도를 통해서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요, 서초동 자택 이제 근처에 있는 식당에 이 조남관 차장검사를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과 이 저녁 모임을 갖고 또 향후 행보를 논의를 했다고 해요. 행보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재가를 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 9시쯤 재가 속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나올 줄 알고 다만 이제 시기상의 문제다 보고 그러면 이제 조남관 차장이 그 총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될 텐데 그럼 이게 진행하고 있는 뭐 울산 함영수가형 사건 공소 유지라든지 아니면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인수인계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던 걸로 보이고 이런 향후 대책 중에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하는 뭐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변호사들과 뭐 대책을 논의하겠죠. 네. 6시 반에 재가가 됐고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은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묵묵히 일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보면요, 교수님. 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얄궂은 운명의 약간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임명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징계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에 보면 재가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징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라. 왜냐면 나중에 논란이 되거나 법적 소송에 가서 혹시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징계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악화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쨌든 징계위원회 여는 것은 법무부의 소관이고 그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절차에 맞게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이고 재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나 모습들이 현 정부나 아니면 현 여권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가 보여지는 뭐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서로의 역할 가운데 있어서 현 여권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야가 상황이 바뀌는 상황까지 오게 됐으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법과 원칙과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징계의 재가도 결국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어떤 뜻일지 궁금해요. 이 사의 표명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건지도 궁금하고 사실 또 오늘 추 장관이 연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수리를 하겠으니까는 높이 평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11월 말부터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이었는데 한쪽이 빠져버리면은 누가 와서 공격을 하는데 나는 공부해야 돼 하면서 갑자기 가버린 게 되니까는 일단 그 관심사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텐데 네. 그러면은 윤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이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법원이 갖는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추미애 장관이 계속 존재하는 게 법원 그 정부로서도 불편할 건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본인의 자의였냐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였냐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앞서 본인의 SNS에 실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의 표명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일각에서는 일종의 토사구팽처럼 임무가 끝나서 사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수용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가를 간 것도 어떤 그런 반발 심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반발 심리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사의를 표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뜻밖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앞으로 향후 행보라든지 시기 같은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렇게 일단 그 기자들의 시선을 피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들의 어떤 추측일 수 있겠고요. 자, 추 장관의 사의 소식, 뭐 상당히 갑작스러웠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제 오후만 해도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방금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퇴진을 염두에 둔 게 맞나 하는 이런 발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해주셨지만 추 장관의 거취를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언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거든요. 추 장관이 사임을 한다고 한들 지금 뭐 이 추윤 갈등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법적 소송 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이고 윤 총장 계속 거부하면서 지금 현 정부 또 대통령이 제가 문제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있을 거냐. 그런 차원에서 수장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제안했을 가능성은 낮다. 예컨대 두 사람이 함께 동반 사퇴를 한다면 그건 뭐 어느 정도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거다. 네. 그럼 여론에 뭐 계속 주목을 받아왔고 뭐 논란도 많았고 야당이 집중 공격을 해왔고 본인의 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수사도 받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예.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힘들었을 거고 징계위원회 결과 자체가 사실은 추 장관한테 상당히 큰 어떤 그 충격,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충격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직 2개월이라는 게 뭐 중징계이긴 하지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징계 수위가 좀 낮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추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그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됐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네, 이 징계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좀 이례적입니다. 이 전직 검찰총장들 9명이 이 성명을 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합동 성명을 냈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성명서, 이런 목소리는 상당히 좀 드문 일 아닙니까? 아니 뭐 이런 징계도 처음이니까 저런 성명도 처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일단 이 징계위와 관련해서는 그 구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하셨는데 예. 구성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명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위 심의를. 네. 그다음에 심재철 씨가 낸 진술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신문 기회도 보장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징계 혐의라는 게 사법 그 판사들에 대한 사찰하고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수사 방해, 그다음에 정치적인 중립성 뭐 상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라젠과 관련해서 수사 방해는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기소도 못 하고 있는 거고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사찰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중립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는 법치를 소홀히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지 화합 받고 그다음에 일반 뭐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게 정치적인 중립성 위반이라면 윤석열 총장을 질타한 게 아니라 화환을 보내고 지지를 보낸 국민들을 질타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전직 검찰총장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런 얘기를 글로 올렸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들 관점에서 보낸 편지일 뿐이다. 당신들께서 보는 세상이 유물 안에서 갇힌 개구리가 보는 작은 하늘 같지 않은가? 이러면서 검찰개혁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박지원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찰총, 전직 검찰총장들 이런 어떤 성명 발표가 검찰의 어떤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가 작동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큰 틀에서 보면 뭐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개혁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검찰개혁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직 검찰총장들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이 볼 때 혹시나 또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어떤 그 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고 이런 부분은 뭐 여야가 또는 뭐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 대해서 거부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네. 다만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반발 어떤 여론이 네. 검찰 내에서 생기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 한마디만 할게요. 그 박수현 그 대변인께서 조직 이기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검사들이 조직을 생각을 한다면 자꾸 정권이랑 대립하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융화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동일체를 생각할 때 검사 한 명밖에 더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대립과 관련해서 진영 나뉘어가지고는 2%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과연 누구를 동일체로 볼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오늘 이 집행정지 신청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제 앞서서 법무부의 감찰위와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요. 이번에는 정직 2개월이에요,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정직 2개월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징역을 안 선고를 하고 죄가 없는 사람한테 징역 선고를 안 하고 벌금 200만 원만 선고했다고 해가지고는 그 판결이 맞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직 2개월이라는 게 결국 임기는 채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고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결정문에서 조미연 부장판사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저 징계 사유 전반에 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징계 사유가 없이 내려진 결정이다라는 확신이 없었으면은 네. 그런 문구가 나올 수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징계 사유의 존부에 따라서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될 것이지 6개월이나 해임이 아니라 2개월밖에 안 했는데 무슨 인용을 하겠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급기야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네.